예,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평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건드는 게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하나. 깔창은 뭐 평생 끼는 게 아니라 증상 있을 때뭐 1, 2주 한두 달 아니면 길게는 진짜로 한 1년 뭐 이렇게 신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면 빼도 된다. 왜? 증상 그 깔창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증상이 깔창, 아니 뭐지, 평발이 교정되는 건 아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아기 때 평발인데 커서 평발이 안 되게끔 예방해야 된다고 깔창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 때는 다 평발이에요. 그래서 5살, 7살, 9살, 10살, 12살, 보통 이제 10살, 12살 그 전후에서 이제 어른의 발처럼 평발이 완성이 되는데, 대부분은 전 인류가 그냥 대부분은 다 일반 정상 발처럼 발달을 하고, 그 중에 한15% 정도가 약간 평발이 남는 거예요. 그거 평발이 남는 분들은 깔창을 안 했다고 평발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도 평발이 아닌데 깔창 안 했는데 일반 발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평발일 수 있는 사람이 깔창하면 평발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깔창을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다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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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평발, 딱 5살 정도 됐을 때, 5살, 6살, 7살 되면 이제 4살 5살 되면 이제 야치가 이렇게 살짝 생겨야 되거든요. 5살. 근데 선천적으로나 또는 발이 약간 모양이 안 좋거나 3살, 4살, 5살 되는데도 되게 심한 평발일 것 같은 발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직 거골 뭐 아니면 경사 거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다른 근골격계 신경계 문제가 있어서 평발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장기 때 깔창을 하면 평발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은 깔창을 해도 평발은 똑같이 진행을 해요. 다만 뼈의 성장기 때 약간의 진행을 늦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방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의 예방, 좀 표현이 그러네요. 긴 것도 아니고 약간은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성장기 때.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아플 때만 하면 좀안 아파질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깔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무슨 깔창을 되게 뭐 혐오하고 안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도 깔창을 합니다. 깔창도 하고 패드도 해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딱 보면 여기를 받쳐주는, 우리가 이제 내측 세로궁이라고 하는데요. 발바닥에 내측 세로고, 여기가 외측 세로고, 여기가 이제 존족부 이렇게 세로고, 가로궁인데, 내측 세로궁을 지지를 해주는 걸 해요. 하는데, 저도 해요. 다만, 적응증이 좀 좁을 뿐이죠. 증상이 없는 경도, 중등도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증상이 있는 중등도 이상의 고도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구장창 하라고는 안 하고요. 아플 때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두 달 하시다가 안 아프면 또 빼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도, 중등도, 고도, 그건 어떻게 나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엑스레이로 이제 그걸 평가를 하는데요. 기립성 엑스레이라고 이제 딱 서서 찍는 거. 딱 서서 찍는 거. 딱 서서 찍는 거. 전방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엑스레이 발을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 전방에서 찍으면 발바닥에서 찍게 돼요. 얘가 얼만큼 발이 이렇게 휘어졌나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딱 발 뒤에서 보잖아요. 발 뒤에서 보면 이 발가락이 안 보여요. 여기 잘 조금 보여요. 이게 새끼 발가락이나 네 번째 발가락이 정면 뒤에서 보면 보일랑 말랑해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전족부가 앞발이 이렇게 휘어지거든. 편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발가락이 보인다 해서 투, 너무 원투 할 때 투가 아니라 TOO 매우 할 때 투, 매니, 많은, 토, 발가락, 사인, 현상, 그죠? 투매니 토사인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금 발가락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 엑스레이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어? 근데 우리가 평발이 얼마나 심하냐 측정할 땐 그걸로 또 그걸로 이제 계측을 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서 딱 보잖아요. 자, 이게 딱 보면 이게 거골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거골이. 자, 거골이 이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제일 중족골이거든요. 제일 중, 첫 번째 중족골. 걔가 이제 요 방향으로 가죠. 요 방향. 그래서 거골하고 제일 중족골 방향이 보통 딱 서서 찍었을 때 0도예요, 0도. 얘가 이렇게 살짝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될 수도 있는데, 이게 0도에서 더하기 빼기 4도 정도 되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평발은 어떻게 되냐고, 평발은? 그게 이제 요렇게 되면 요족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되면 평발이 되는 건데, 이게 일직선이 안 되고, 0도에서, 일직선 더하기 빼기 0, 4도가 안 되고, 더 이렇게 됐어. 8도, 9도, 10도, 12도 이상 막. 그럼, 아, 중등도구나. 되게,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거골과 주상골 사이에서, 얘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거골이 지금은, 잠시만. 거골이, 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이 방향으로 가요, 이 방향. 이렇게. 이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거골이 축이 이 방향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얘 각도와 이 제일 중족골의 얘 각도가 이제 음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잣대가 없네. 예.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게 정상이냐 경도의 평발이냐 고도의 평발이냐 중등도의 평발이냐 그래서 발에서도 봐도 얘가 정상이냐, 경도의 평발이냐, 중등도의 평발이냐, 고도의 평발이냐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경도의 평발과 중등도의 평발은 거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 19, 20세 젊은 총각들이 고3 대학교 1학년 그때쯤 군대에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형외과 발 엑스레이를 찍으러 옵니다. 왜 딱 봐도 누가 봐도 평발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계측을 해요. 그래서 몇 도 이상이냐 경도냐 중등도냐 고도냐에 따라서 이제 신체 등급이 좀 매겨져요. 군 신체 등급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4급이 되려고 그러면 매우 매우 심한 평발이어야 되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동안 발 때문에 아파서 병원을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매우 매우 심한 평발은 계속 꾸준히 진료를 받아 분들이 많고 경도의 평발과 중등도 평발인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발이 아파서 진료받은 평발 증상으로 진료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경도와 중등도의 평발은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상 변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얼만큼 전 세계 인구 한 15% 정도는 생길 수 있는 정상 변이인 거라는 거죠. 다만 이분들은 장거리 보행을 하거나 장거리 여행 그리고 장시간 운동을 하면 평발이 아닌 사람분보다 발의 피로도가 빨리 오기는 해요. 예. 또 하나, 아킬레스 건이
단축이 돼 있어서 아킬레스건 부착 부위라든가 요 부위라든가 요 부위가 남들보다 조금 통증이 빈번할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예, 단축돼서 평범한 분들은 아킬레스건 자꾸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평발이 경부하고 중등도인 분들은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고도의 평발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고도의 평발. 전자에서 아니, 강 교수는 평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료 안 한다고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닙니다. 고도의 평발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도의 평발이고, 다시. 고도의 평발이라고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도의 평발입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미 그분들은 깔창이니 뭐니 다 해보고 오셨어요. 5년, 10년 깔창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기 때부터. 깔창이 다 이제 납작해졌어. 깔창도 보통 한 1년, 짧게는 1년 또는 길게는 2년마다 이렇게 갈아야 되거든요. 아기 때는 도자기가 이제 발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깔창을 좀더 변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평발에 의한 증상,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어쩔 때 치료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평발인 분들이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발바닥이 조금 더 남들보다 쉽게 피로하고 아파요. 왜냐면 족저근막의 기능도 좀 떨어지고 발 모양도 약간 틀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평발에 의한 증상 중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증상은 아니에요. 아니 좀 쉬면 되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깔창하면 그 피로도는 확 줄어요. 깔창 몇 점, 뭐 1, 2, 3, 4점 확 줄었다가 일상적인 생활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거는 심하지 않은데 계속 심해지잖아요. 평발이 계속 심해지고 평발에 의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 부주상골 있는 데가 아파요. 부주상골 발이죠. 발 여기 발의 내측에 뼈가 볼록 튀어나와요. 왜냐면 발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발등이 이제 발등 발이 평발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요. 또 하나 평발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주상골이 좀더 많아요. 부주상골 때문에 평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발이 생기면서 부주상골이 같이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전후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부주상골 있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평발인 분들이 더 거기에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저기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돼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 발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여기 깔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창을 이렇게 싹 받쳐주면 깔창을 받쳐주면 이렇게 있던 발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덜 아픈 거지 상대적으로. 교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아프면 어떻게 된다? 그럼 빼면 된다. 왜? 깔창 그거 발바닥 딱딱하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적응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평생 차고 다닐 수는 없죠. 예. 근데 이것도 평발의 통증 중에서 그렇게 심각한 통증은 아니에요. 심각한 통증, 이거보다 오히려 빈도수라든가 환자분들이 심각해하는 건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기는 부주상골 있는 부위의 통증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아프면 쉬면 되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평발의 증상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누가? 본인은 몰라요. 가족이. 걷는 게 이상하다고 그래요, 걷는 게. 신발을 신을 때 뒤축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이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깥쪽에 달렸는데, 신발 뒤축이. 보면. 이게 제 신발이죠? 보면은 신발 뒤쪽이 살짝 바깥쪽이 달려요, 뒤에가. 근데 이제 여기가 안쪽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경우, 신발이. 그러면, 걷는데 뒤에서 보면 신발이 틀어져 있어요. 발이 틀어져. 왜? 평발이 되면 뒤꿈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꾸 이렇게 외발이 돼요, 이렇게. 앞쪽은 바깥으로 들어가고, 뒤쪽은 또 바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매우 심한 평발입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어디가? 발이? 마음이. 그래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깔창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의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할 수는 있어요. 교정은 절대 안 돼요. 교정은 수술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교정은. 그래서 뒤꿈치를 딱 걷죠, 우리가. 딱 걸을 때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이게 안쪽,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발이 틀어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얘를, 이쪽을 좀 높이면 되겠네,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이쪽이 아니라, 내 쪽, 이쪽에. 그래서, 쇠기형, 여기는 쇠기형으로 받쳐지고, 여기 안쪽에 세로공을 높여주고. 그래서, 평발의, 깔창은, 심하면 심할수록 평발까지, 뒤꿈치는, 바깥쪽, 안쪽이라고 그러면 안쪽을 살짝 높여줘요. 쇠기형이라고, 쇠기형. 그러면서 내측 세로공은 높여줘요. 높여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뒤꿈치는 안쪽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고, 깔창을 신었을 때, 그리고 이 세로공은 높여진다고 그랬죠. 높여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세로공이 높여지면, 발이 이렇게 틀어져 있던 게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깔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로공을 높이려면, 얘가 푹신푹신해야 돼요? 아니죠. 약간 좀 딱딱해야 돼요. 딱딱해서 싹 높여줘야 발이 교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30년을 해도 교정은 안 돼요. 빼면 다시 병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깔창은 증상치료라는 거예요. 증상치료. 이제 이거를 좀더 확대 해석하는 분들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분들은, 평생을 차라고 하시는 거고요. 평생을 차라고 하시는 거고, 예. 몇몇, 저희들처럼 그게 아니라 깔창을, 증상 있을 때만 하고, 증상 좋아지면 빼세요 하는 분들은 이런 깔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조금씩 틀려요. 뭐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의사 선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맞췄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딱딱하다고 그랬죠. 여기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근데 딱딱한 게 맞추다가 잘못 맞춰갖고 살짝 올라왔네. 무슨 문제였냐면, 이 딱딱한 플라스틱 깔창이 얘를 눌러요, 얘를. 어디? 부주상과 튀어나온 데를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하건, 아니면 요즘 이런 깔창만 전문적으로 되게 비싸게 파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깔창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을 듯한, 저 디스크도 치료할 수 있을 듯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 파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추고 나서 꼭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언제? 바로가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한달 있다가. 왜? 보통 깔창을 하면 적응 기간이 짧게는 1주에서 2주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불편해요. 이걸 내가 씨
욕은 아니고, 아이씨, 이걸 내가 해야 돼? 불편한데? 근데 1, 2주 지나면 할만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덜 아파. 그러면 이제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딱딱한 게 받쳐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좀 불편은 하긴 해. 왜? 신발도 또 제한이 있어요. 네. 내가 이쁜 걸 마음대로 신지를 못해. 그런 걸 감수하고, 나는 통증 조절이 되니까, 이게 낫겠다 그러면 깔창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잠깐 신으면 통증은 조절이 돼서 좋은데, 나는 더 불편해. 불편함의 수치라든가, 불편함, 그러니까, 답답함의, 비중이 더 크면 깔창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주의 적응기간이 지났는데도 아파. 자꾸 아파. 어디가? 여기가. 깔창을 해서 맞췄는데, 얘를 너무 위에까지 올라와서 얘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를 깎아줘야 돼요. 거기를 깎아줘야, 거기 눌리는 게 안 아파. 근데, 거기, 계속 아픈데 하겠다는, 원래 처음에 적응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치부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꼭 그거는 확인해서 그분을 깎으면 훨씬 더 편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1, 2주 이내 불편하고 아프다 그러면 아 원래 그런 거라고 이런 분들 많은데 2주 이상 지나고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이 부분이 아프다 그럼 꼭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부 중등도 그리고 심한 고도의 평발 환자에서 통증이 있다. 그 어디에 요 부위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지축이 들어서 그러면 그런 보정용 깔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정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성차별이라고 하냐?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여성분들이 이제 코르셋 이제 허리 짤뚝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중세 때 요즘에도 좀 그런 보정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조이는 스타킹 아니고 하여튼 내복 속옷을 입잖아요. 배 좀 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거. 그걸 한다고 해서 뱃살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할 때는 체형이 딱 잡히죠. 보정이 되죠. 보정입니다. 보정. 하는 순간. 깔창도 그래요. 보정이에요. 보정을 통해서 통증을 조정하는 거고, 이 이제 여성용, 내복, 조이는 거는 보정을 통해서 외형을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교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발바닥 뭐 아플 수 있지.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아플 수 있지. 그것도 이렇게 평발에 중요한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심각한 고통은 아니에요. 뒤꿈치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의사도. 아 몸이 아픈 거 아니니까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마음의 고통도 엄청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한 방에 보내드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서양 분들은 좀 더 많은데 이게 발이죠. 이게 바깥쪽인데 새끼발가락 바깥쪽 복숭뼈. 평발이 진짜 심해지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비골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구축에 의한 통증도 있고요. 부분 파열에 의한 통증도 있고요. 여기에서 평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반되는 걸 진행하면서, 나중에,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청년, 중장년쯤 되면 여기에 관절염이 생겨요. 매우 심한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죠. 비골건에 의한 통증, 관절염의 통증, 관절염에 의한 통증, 관절에
충돌에 의한 통증이 생깁니다. 물론 젊었을 때 생기고요. 이게 평발이 매우 매우 심한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 소소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발부른 선생님들은 얘기를 평발인데요? 어디가 아파요? 발바닥이 오래 걸으면 아파요. 아, 저도 아파요. 오래 걸으면 아프기 전까지만 걸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평발인데 여기가 아파요. 부주상골 통증일 수도 있고 그냥 평발이 조금 진행돼서 그런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깔창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성의하게. 어디가 아파요? 아픈 거는 아닌데 자꾸 발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깔창 하시든지.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심각해집니다. CT 찍어보죠. 등등등. 그러면서 수술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발도 고정을 하고 여기 통증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은 수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라고. 수술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뼈를 깎고 힘줄을 늘리고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전문적인 거여서 다른 편에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평발 편에서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는데 평발인 분들이 계속 진행하게 만드는 하루 이틀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진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킬레스건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킬레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자꾸 하셔야 되고 그러면 평발이 얼마나 빨리 관절염을 진행하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평발은 발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때는 다 평발이었다가 2세, 3세, 5세 정도 되면 생기기 시작하겠다가 7세, 8세, 9세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된다고 그랬죠. 성장 어른처럼. 근데 이 과정에서 발달이 좀 덜 된 거죠. 그게 이제 평발인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서서 이렇게 평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발이 경도에 있다가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어렸을 때 5세, 6세, 7세 또는 10세, 11세 그때 남들 평발보다 매우 매우 심한 평발인 친구들은 수직거골 아니면은 경사격골인 경우가 좀 많다고 했죠. 그런 친구들은 물론 이제 신경계 질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의해서 하는데 그 친구들이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깔창을 할 수가 있고 젊은 나이에도 아까도 설명드렸던 요기 통증도 있고 뒤꿈치에 마음 아픈 통증도 있고 바깥쪽에 통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매우 심한 평발에서의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환자분들은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비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을 1000명을 뽑아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150명은 평발이에요. 15% 정도는 평발입니다. 1000명 중에 150명이 평발인데 그 150명 중에서 경도의 평발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등도 고도의 평발이 한 50명도 채 안 돼요. 100명 경도가 100명이 넘고 오히려 고도의 평발이 그 150명 중에 한 5% 될까요? 3% 5% 한 5명? 5%면 7명이고 3%면 5명 정도 되겠네요. 3.3%면 그 정도 돼요. 1000명 중에 일반 사람 1000명 중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고도의 평발은 한 3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1명 될까 말까요? 다시 정리할까요?
1000명 중에 평발은 옆에 돌아다니시는데 1000명 중에 평발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한 15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150명의 평발 중에서 깔창이 필요하신 분들도 반에 반도 안 돼요. 경도의 평발은 그냥 질환이 아니라 정상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원이 보니까 약 남들보다 조금 평발이에요. 나도 좀 평발인 줄 알고 있었어. 그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나중에 큰일 난다고 깔창해서 교정해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환자의 선택입니다. 그 말을 따르실지 아니면 아 좀 더 지켜보시지요 하면서 거부를 하실지.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이 불편한 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엑스레이 다른 것 때문에 찍으면서. 우연히 발견된 질환들은 나한테는 질환은 아니고 그냥 쭉 그대로 유지되는 무증상의 정상 변이일 수 있다는 거. 암하고는 틀려요. 암은 그냥 내비두면 큰일 나잖아요. 네. 평발은 그렇습니다. 주저리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중등도 이상의 평발이 필요한 경우에 평발 치료 방법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라고 사실 설명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평발 그 뭐지 깔창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아, 그리고 수술한 환자들 딱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에 언제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역할을 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때는 자 과연 평발인 분들의 수술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수술인가 뭐 쉬운 수술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선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제목을 뭐라고 그러지? 감사합니다.